2, 3일에 한번 간다고 해도 주부들한테는 그게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멀어도 그냥 주거래를 가는 편이에요. 비록 적은 수수료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발품을 파는 거죠. 직장인에게도 고충이 있습니다.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대출 상담도 어쩔 수 없이 전화로 해결합니다. 네. 대출을 관련돼서 좀 상품 문의를 할 수 있을까 해서. 서류를 띄워서 내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? 맞습니다. 세 번, 네 번, 또 많게는 뭐 네다섯 번까지 은행에 방문을 해야 되고, 뭐 직장인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을 방문을 하다 보니까 한 시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했습니다. 기존 은행이 안고 있는 불편함은 덜고 혜택은 늘릴 방법이 없을까? 고민 끝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은행이 등장합니다. 얼마 전 정부의 인가를 마치고 출범을 앞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. 기존 은행과는 달리 영업 지점이 없지만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입니다.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하는 고객께는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좀 더 낮은 국내 최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전문 은행은 모든 업무를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무엇보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이 간편하고 쉬워질 전망입니다. 서울의 한 면세점.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은 결제할 때 현금이나 카드 대신 모바일 페이를 주로 사용합니다. 인터넷 은행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으로 편리하며 경제적이죠. 第一它是不需要手续费的，可以节省费用。还有第二是比较方便，随时不需要带卡，直接拿手机刷就可以了。 1995년 세계 최초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 후 50여 개 은행이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. 하지만 한국은 인터넷 은행의 기업 지분율이 낮다는 걸림돌이 있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. IT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은행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. 그렇다면 IT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를 좀 풀어줘서 자본금도 확충하고 IT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